자, 설과 양식량 써이 보낼송 말물 게으를 나 읽을 독 글서 과량 이송하시면 물라 독서하라.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는 언니에다가 과실과 자, 이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옷으로 이렇게 과실을 이렇게 싸가지고, 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합치다. 옷으로 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싸다. 도자기로 싸는 거나, 옷으로 이렇게 싸는 거나. 옛날에는 돈이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학원 가면 이렇게 학원비 내듯이 옛날에는 이제 서당에 보통 이제 이렇게 먹을 걸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쌀밑자죠. 곡식 같은 걸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그래서 헤아릴 양자. 그래서 요 모양은 어떤 자루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담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곡물을 주머니에 깔때기를 놓고 이렇게 곡물을 재는 모양에서 헤아리다, 재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으로 쓰여서 이때는 이제 앞에 곡물을 붙여가지고 양식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보낼송. 자, 요 자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회의자. 쉬엄쉬엄 갈 착에다가 요 모양은 양손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밀어 올린 모양.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바치듯이 보내다. 예? 어떤 물건을 갖다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조자로도 쓰이고 짐자로도 쓰이는 자인데 이렇게 해서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를 나. 마음심에다가 이거는 이제 음으로 쓰이는데 뢰자입니다. 뢰. 그래서 여자는 다시 분석을 하면은 묵골 속에다가 칼도에다가 조개패. 자, 요거는 나무를 여기 나무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묶은 모양에서 묵골 속자예요.
나무를 묶는다 이렇게 여러 개 나무를 그래서 묶을 속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칼하고 이게 재화라 그랬죠 재화. 재화를 이렇게 단둘에서 이렇게 자루 속에 뭐 담아 넣는 모양에서 이물을 얻다 남기다 그래서 이득을 본다 그래서 재물을 얻었으니까는 그 재물에 이제 의지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요자가 의뢰할 뇌자 이득이란 뜻도 있고 얻는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한테 뭐 이렇게 의지하거나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좀 게을러진다라는 의미에서 게으르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이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마음이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마음을 의지하게 되면은 좀 게을러진다.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좀 게을러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뜻을 살펴보면은 양식을 사서 보내면 그릴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